폐차야, 폐차죠. 이 정도면 자칫 잘못하면 진짜 생명에 위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아주 크게 다치진 않으셨어요. 초진이 6주인데요. 좀 진단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고였을까요? 도대체 어떤 차후의 사고였을까요? 자, 좌회전 신호 들어올까요? 좌회전 신호 들어와서 나가는데 버스가 이런 사고였습니다. 야, 좌회전 들어와서 좀 안쪽으로 도네, 그죠? 안쪽으로 좀 다소 급하게 돌았어요. 버스 블박차는 폐차했고요. 전손 처리했습니다. 보험 가액이 1750만 원이었대요. 그래서 좀 감가상각해서 몇달 탔으니까요. 그래서 1700만 전손 처리하고 우리 보험사 1700만 다 받아왔대요. 그러면 버스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그런 이제 치료비 해주고 일 못한 거 해주고 뭐 위자료 해주고 이런 거죠. 장애 보상해주고. 그러면 나 억울한 거래. 버스승객들도 많이 다쳤어요. 형사합의는 어떻게 하나요? 운전자가 저돈 없어요. 그러면서 몸으로 때우겠다는 그런 식으로 나온대요. 형사합의금 누구로부터 받을 수 있나요? 형사합의금은 가해자가 몸으로 때운다는 방법이 없습니다. 가해자 능력에 한해서, 저는 그냥 제가 처벌받겠습니다. 그런 방법이 없고요. 버스의 보험사나 버스 회사에서는 민사만 책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에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여기서 신호 바뀐 다음에 2초의 여유가, 물론 100대 빵으로 지금 마무리가 됐대요. 보험사끼리는 100대 빵으로 마무리가 됐다는데요. 저는 여기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좌회전 신호 들어올 때, 들어왔죠? 지금 조금 먼저 출발하셨죠? 신호 떨어지기 전에 지금 먼저 조금씩 움직이시죠? 그리고 버스가 오고 있는데, 이때 2초만 늦게 출발했더라면, 혹시 신호 바뀐 직후에 무리하게 오는 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그랬으면 출발해서 천천히 출발하다가 천천히, 우와! 이때 멈출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100대 빵으로 이제 보험사끼리 마무리됐지만, 그러나 사고 안 당하는 게더 중요하죠. 2초의 여유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자제분께서 어머님을 대신해서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어머님, 빠른 쾌유 기원하겠습니다.